누나하고 둘이만 있나 봐. 와. 좀 많이 오래됐죠, 형? 오! 맞아. 와. 맞아. 우와. 네?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 임팔라야? 임팔라, 임팔라. 아주 그냥. 와, 독수리 때 저거 봐. 계속 돌고 있는 거 봐, 저쪽에서. 야, 와. 왜, 왜? 맞는 거야, 형. 아, 이런 어디서. 저거 봐, 독수리 계속 돌고 있잖아. 와. 이거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? 이런 데 다 먹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누나 누나리나 이런 데도 나중에 다 먹을 거야. 쟤네가 지금 한참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온 거니까. 독수리들이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. 아직 계속 맴돌고 있잖아. 진짜 멀리 안 가고 계속 여기서만 지금 또 우리가 가면 또 오겠지. 옛날 만화에 보면은 독수리도 사람 이렇게 막 훅 잡아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. 아, 피가 난다. 근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야. 그러니까. 진짜 피가 완전 빨갛네. 처음에 딱 갔을 때 무슨 까만 이렇게 무덤인 줄 알았어요. 걔네가 동그랗게 해갖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았어요. 예.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. 이거 그냥 오래된 거지? 오래된 거 같지 않아? 이제 내장이 봐봐. 뭐 구덕이나 이게 파리도 없어. 그러네. 이거 크기는 그렇게 큰 거 같지 않다. 근데 조그만 임팔라 같아. 원래 임팔라 이만한 거? 아주 그냥. 아니 원래 임팔라 이만한 거? 야 봐봐. 우와, 금방 금방이야. 이거 봐. 와. 살이 또 날린 거야. 안 썩었어. 오. 야 안 썩었잖아. 야. 코에 피 봐봐. 얼마 안 된 거네 진짜. 야 근데 순식간에 다 먹었어. 야. 와. 진짜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. 야 엄청나다. 그럼 뒤집어잖아. 이런 동물이 먼저 잡고 독수리가 나중에 가서 먹은 거 아니야? 독수리가 사냥은 이렇게 못하잖아요. 그쵸. 사냥. 독수리가 잡지 못하고 사자가 사냥한 걸 죽어 있는 걸 이제 비처리를 먹은 거지. 먼저 사자가 먼저 잡은 거네. 그치. 사자가 이미 사냥을 했네. 오! 피도 그대로 있네. 안 마르고 한 순간 이렇게 된 거야. 아, 순식간이네 오늘. 은정 와서 봐봐. 지금 일찍 사냥했네. 진짜 치사하다. 너무 싹 발라먹었다. 이거는 어떻게 떼갑니까 이거를? 이거 거기는 떼갈 수가 없지. 이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먹었어. 와.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 게 없다. 살이라도 조금. 내심 그렇게 안 돼. 아 굶어 죽더라도 이 냄새 맡으면 솔직히 먹죠. 근데 이게 뭐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게. 먹이 사슬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? 다 돌아가는 거 뭔가 이러면서 자연이 계속 유지되고 형성이 되는 거지. 우리가 다른 사냥도구로 요 뿔을 쓸 순 없을까요? 어? 요 뿔을? 이거는 사냥도구로 쓸 아니 이 뿔이 딱딱할 거 아니야? 갈아서 돌고 있어. 나도 이제 사냥도구로 쓰시려고 했어. 이거 뿔 화살초 딱 줘.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. 손으로 뿔을 엄청 갈면 재미있는 화살초 되겠는데? 어, 피가 계속 나. 술에 비치는 거 있잖아. 금방 먹는 거 순식간. 솔직히 배부른 상태에서 우리 관절병이 아니야. 그치. 이 근처에 한번 찾아보고 싶어. 사자가 이 근처에서 분명 밥을 먹었으니까 어디서 변을 보고 있을 거야. 아니면 거기 근처에 쉬고 있다 거라. 아니면 목 마르니까 물을 먹거나. 아니, 실제 배부른 상태에서. 야, 근데 봤는데도 식욕이 억제가 안 돼. 저거 만약에 저 상태까지 안 갔으면 먹을 수 있는 거지. 조금만 빨리, 조금만 빨리 발견해 주시면 살이 붙어 있을 수가. 이걸 떼가지고. 정관이야, 우리 지금 사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? 어,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. 나라에 나오는 거 나가.
잠깐만 계세요, 지금.